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부터 드디어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나이가 이제 이 나이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 가면 항상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항상 좀 나이가 1년, 2년 더 많게들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게 저는 좀 그랬는데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아주 관심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편안하게 은퇴를 하려면은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지 알아본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만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서 이를 보도한 주요 언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월스트리트저널, CNN, NPR, 로이터, 타임즈, 그리고 BBC 등 정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언론들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대체로 한국인들의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 어려지게 됐다. 이런 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 뒤에 일부는요, 하룻밤 사이에 라고 덧붙이기도 했고, 또 일부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새로운 법에 감사하게도 뭐 이런 얘기가 뒤따라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신기하죠, 뭐. 네, 신기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 사는 저희 한인들 네. 사이에서도 보면 네. 나이 얘기할 때 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개는 만 나이로 얘기하지만요. 예. 종종은 또 이제 한국 나이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보다 나이로 우위에 있고 싶을 때 그때 한국 나이를 사용하죠. 네, 혼돈되니까 뭐 둘 다 말하거나 아니면 네. 쉽게 편하게 출생 연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다른 한국 나이가 더더욱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BBC 방송은 한국의 경우 전통 셈법에 따른 한국 나이 외에도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 이런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3개나 있었어요? 저희는 네. 2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연 나이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들 아는 한국 연예인을 예로 들었던데 누굽니까? 가수 싸이입니다. 아. 왜냐하면 싸이 생일이 1977년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뭐 예로 들기 네. 좋죠. 그래서 만 나이로 싸이는 45살이지만 연 나이로는 46살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47살이라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작년에도 관련 내용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BTS의 멤버 V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작년 4월 당시 1995년 12월 30일에 태어난 V는 한국식 나이로는 28살이지만 만 나이로는 26살이었고요. 또 다른 한국식 나이인 연 나이로는 27살이다 이렇게 BBC는 전했었습니다. 네. 이처럼 어제까지 싸이나 B나 모두 한 해 거의 대부분 시기 동안 세 개의 나이를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싸이의 경우 현재 45살, 생일이 지나면 46살이 되고요. B의 경우는 현재 27살, 생일이 지나면 28살이 됩니다. 네. BBC는 만약 이게 혼란스럽게 들린다면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다양한 시스템을 오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왜 그 배 안에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열 달까지도 나이로 치니까 이런 계산법이 나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주류 언론들이 단순한 나이 계산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렸다고 해요. 네. 이 타임즈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했습니다. 네. 한국인은 자궁에서 보낸 시간을 나이에 반영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사람보다 통상 한두 살 더 나이가 많아진다고 아, 설명을 네. 했고요. 아 정말 그래서 이게 네. 한 살이 많았던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네네. 그건 저도 몰랐네. 네. 그리고 위기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이 나이 변화가 갖는 의미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주요 국가들 중에 이런 관습을 가진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전통적인 나이 셈법은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 환경 직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도 적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이런 관습을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요 국가 중. 아,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자, 한국에서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에 관한 내용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잘 묻진 않는 편이죠. 그렇죠. 거의 없죠. 신뢰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놀이터에서 노는 그 어린 꼬마들조차도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냐 이렇게 먼저 물을 정도로 아, 깜찍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다고 월시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또 신문은 학교에서 같은 반에 나이가 다른 친구가 있는 사례도 전했습니다. 네, 만 14살인 반 친구들이 만 13살인 같은 반 친구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전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겁니다. 이러한 엄격한 위계 체계에 익숙한 한국 사회 일각에선 새 제도 시행으로 다소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저도 우리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한 살 어린 편인데 그런데 일찍 뭐, 입학하셨군요. 네? 일찍 학교에 가셨군요. 그때는 3월 말까지가 이제 매년 3월 말까지가 그 전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7살 되는 3월 말일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3월 말생이니까 가장 어린 나이죠. 아하.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네. 네, 3월 말자까지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면은 출석 번호가 뒤쪽이셨겠네요. 그건 그때는 키순이니까 아, 출석 그때는. 번호는. 아, 저희는 생년월일 순으로 초등학교 때. 저희도 키순서였어요. 아, 네. 아니면 이름. 아하. 네, 중고등학교 이름. 때는 키순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출생 연도로 해 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생일이 뒤쪽이라서 굉장히 저 뒷번호여 가지고 앞번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래도 뭐 동기들이 무슨 나보고 너 나이가 한 살 어리니까 형이라고 불러 이런 건 없었는데 아, 네. 요즘 애들은 뭐 좀 너무들 하네. 한국에서 오래 사시는 외국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네. 서로 만나면 나이부터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니까 한국식으로 해서 내가 형에게 형이 되자 그러면은 형 오늘 밥값은 형이 내십시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는 왜 나이 계산기도 있지 않나요? 네,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나이 예. 계산기 쳐보면 나옵니다. 예. 원래는 생년월일 입력하면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는 만 나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연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월실저널은 나이 계산기 소개하면서 일부 한국인은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기업들 또 정부기관들 만 나이 계산법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국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렇죠. 1일이 지나면 이제 한 살 더 네. 먹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은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은퇴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새로운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얼마예요? 127만 달러입니다. 재정보험 투자 전문회사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최근 발표한 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편안하게 은퇴하는데 127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125만 달러였는데 1년 사이 2만 달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조사하다 보면 나이대별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각 연령대별 평균 대답을 보면 네. 가장 높은 액수를 밝힌 나이가 50대였습니다. 50대는 유일하게 150만 불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15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60대와 70대는 좀 떨어져서 각각 96만 8천 불, 93만 6천 불 이렇게 100만 달러 밑으로 크게 하락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금액을 얘기한 연령대는 가장 젊은 20대였습니다. 12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30대가 40대보다 더 적은 액수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30대는 144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40대는 128만 달러로 50대 다음으로 30대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치고요. 부자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투자 가능한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지닌 개인의 경우엔 편안한 은퇴를 위해 필요한 돈은 훨씬 더 많았어야 했는데요. 이들은 300만 달러는 있어야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지금까지 은퇴를 위해서 얼마나 저축했는지 알아봤다고 하는데 실제 은퇴 자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평균 89,100달러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나이 들수록 확실히 더 많아졌는데요. 20대는 35,800불, 30대 67,400불, 40대는 77,400불, 50대 11,900달러로 뛰었고요. 60대는 112,500불, 또 그리고 70대 113,900달러
유로씩 은퇴 자금을 지금까지 모아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적인 은퇴 자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작년 조사에선 평균 $86,869 은퇴 자금으로 모았다고 했는데 1년 사이 은퇴 자금이 3%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측은 미국인들이 은퇴 준비를 위한 매직 넘버 꾸준하게 올라가곤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 속에서도 훗날을 위한 저축과 투자가 늘고 있다는 건 굿뉴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퇴 시기가 다가올 때 가장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세요. 네, 그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고 예. 나이 들수록 좀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지세대는 65%가 은퇴할 때쯤이 되면 재정 준비가 잘 돼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54%, X세대 45%로 감소했고요. 네. 그리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52%가 재정 준비 잘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반면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질문에는 전체 48%가 그 은퇴 시기 즈음해서도 재정 준비를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G세대 35%, 밀레니얼 46%, 그리고 X세대 55% 이렇게 나이 들수록 자신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은퇴를 상상할 때 기대하는 것과 또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선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체로 은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릴렉싱, 그러니까 여유 있고 느긋한, 편안함을 기대하는 대답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많았고 이어 여행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자원봉사라든지 인생 제2막 이런 대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유 있고 느긋한 편안함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바빠요? 네, 네. 여유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여유는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이 아닐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걱정되는 거는 뭐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44%가 건강이 나빠질까 우려된다 했고요. 물론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인 43%가 저축한 돈 그 이상으로 지출할까 봐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지루할까 봐 이걸 걱정하는 미국인 약 3명 가운데 1명꼴 있었고요. 커리어가 사라진다는 게 걱정된다는 미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루할까요? 굉장히 더 바쁠 듯 한데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이를 먹어도 말이죠. 네네. 바빠요. 바쁘시더라고요. 제 네. 주위에 많은 분들 봐도. 어디 하신 분들이 더 바쁘시더라고요. 네, 더 바빠요. 맞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